오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추적자의 고철재롱을 보고 계십니다. 오! 와우. 야 이거? 설마? 후. 여기다. 사이클롭스가 총 3가지의 부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중력권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원자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네요. 불 좀 비추고 있어줘. 갔다 와보죠. 와우,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좁다. 레이저 절단기가 필요하네요. 레이저 절단기. 오케이. 뚫어! 아, 영화님, 감사합니다. 또 보내주셨어요? 영화님, 감사합니다. 하이! 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찾아주세요? 네.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네. 영화님, 고마워요. 영화님, 이거 뭐, 끊임없이 보내주시는데요? 영화님이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영화도 볼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프라운슈트가 통째로 여기 있는데요? 뭐야? 이거 원래 오로라호에서 뭐 편하게 완성할 수 있긴 합니다만. 네. 바로 얻었네? 뭐야,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하나 스캔해서? 데이터 박스. 사이클롭스 방어막 생성기입니다. 오! 사이클롭스 선제파편도 있어. 오! 또 있다! 대박. 여기 노사진데요 진짜? 보물창고야 보물창고. 일단 나가서 숨 좀 쉬고. 아 저기 PDA도 있네. PDA PD. 오케이 오케이 챙기고 숨 좀 쉬고. 아. 후. 자, 청사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프란슈트가 20번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뭐죠? 웬 20번이지? 어, 대박. 이거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이클롭스 함교 파편 또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었어. 아래 사다리? 아 여기 사다리 있다. 오 대박. 야 이걸 어떻게 보셨대? 오 이쪽으로 연결돼 있네요. 아 바깥이구나.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였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좀 더 돌아볼게요. 여기서 웬만하면은 사이클롭스 함교 파편 이런 거 완성해서 가는 게 좋은데. 어? 여기는 약간 생긴 게 심상찮은데? 구멍이 이렇게 연결돼서 동굴로 이어져 있군요. 이 안에 뭔가 있을 필인데? 여기 지금 유물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가지고 있네? 삐빅삐빅. 슝. 오케이. 야 벌써 이 온결정을 이렇게 많이 먹어버리면 인벤토리가 없는데? 자 이거 데이터부터 다운받을게요. 외계 안식처 알파. 여기가 첫 번째 성소가 되겠습니다. 관목 시약 두 개 버리고. 문왕님 아까 파편에서 나온 곳 쪽에 함교 파편 비슷하게 생긴 거. 아 함교 파편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 먹었다. 다 챙겼군요. 6개. 아 제가 게임에 빠져있으면 채팅을 잘 못 봐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집중하면은 동시에 이게 잘 안 돼요. 채팅창이 완전 옆에 있거든요. 제가 아까 나온 구멍 옆에 있었다고요? 이거요? 이거? 이거 선체 아닐 텐데? 선체야? 어? 아, 이거 함교구나! 이거 함교네?
아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거 그건 줄 알았어요. 원자로 아니면은 엔진이라 생각했는데 함교는 이거잖아. 이거 함교는 이거잖아. 이거 이게 함교잖아. 어 저게 함교였구나. 어, 고마워요 여러분들. 어 고맙습니다. 함교를 놓칠 뻔했네. 어 대박이다 진짜. 야 확인해봐야겠네. 어 문학님 아까 그 함교 얻은데 근처에 선체 비슷한 거 있어요. 함교 얻은데 선체 비슷한 게 또 있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뽀글이님. 좀 더 살펴보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거 아 원자로네요. 아 순간 흥분했네. 저거는 그냥 원자로였네. 어. 이게 스캔이 가능하면 어 이거? 이거예요? 대박이다. 야 이래서 고정관념이 위험하구나. 어 이래서 고정관념이 위험하네. 아 우리 은총자분들 시력이 진짜 대박이다. 아예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네.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어 대박. 저 모양 그대로 있는 건데 내가 못 봤어. 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디 다 찾았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의 전투적인 열정 덕분에 어 여기서 사이클롭스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근데 생방송하면 이런 거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진행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슬슬 이제 어 신경 쓰기 힘들어지면. 어 일본어도 읽어주네요. 트위치 겁나 똑똑하네.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방송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생방송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뭐 답답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사이클롭스를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됐네요. 고마워요. 일단 기지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더워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네. 자 보시면은 어! 생겼네요. 강화유리가 3개가 필요하고 윤활유, 납, 고급 배선도구, 플라스틸 주게. 일단 재료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강화유리가 아 그렇지 역시 추적자 이빨이 있어야 돼. 이제 추적자 이빨을 겁나 모으러 다녀야겠네요. 네. 플라스틸 주게는 리튬이 많이 있으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고급 배선이 있어야 됐죠. 고급 배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칩과 배선 도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몇 개가 필요했었지? 근데 이따 좀 이따 보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추적자 이빨만 좀 가져올게요. 아 사이클롭스 자체를 기지로 쓰기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자 추적자 이빨 찾아왔어요. 아 지난 시즌2 때는 진짜 운 좋게 추적자들이 이빨을 그냥 후두두두 떨어뜨려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빨을 찾아다녀야겠군요. 오? 뭐야? 여기 추적자들이 고철을 많이 모아놨군요. 여기 이런데 이빨이 있죠 그쵸? 그치 아이 뭐야 고철이 먹어졌네. 오케이 이 고철만 찾아다니면 이빨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고철이 아니 고철을 왜 이런 데다가 둔 거야 얘들을. 이 고철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거지? 오 부메랑 먹고 있다. 이 친구 따라다니다 보면 한 개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어 방사능 아이 방사능 때문에 이거 접근이 힘드네. 다른 데로 가야겠다. 아 여기도 방사능이야. 야 이제 오로라고 빨리 갔다 와야겠는데? 방사능이 너무 빨리 퍼진다. 아 배고파 피퍼야 나 배고파. 고마워. 냠. 와 여기 이쁘다. 오. 안녕 추적자야. 네 이빨을 가지러 왔어. 오 고철 물고 간다. 그렇지 이럴 때 이빨이 떨어지거든.
좋았어. 쟤를 추적해야겠다. 챙기고요. 여기 추적자 꽤 있네요. 고처의 문은 그 순간, 오, 그렇지, 그렇지. 또 떨어졌다. 나이스. 좋아요. 여기 맞네, 여기. 대박이다. 또 안 떨어뜨렸나? 오호! 오케이. 아,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어, 여기 뭐야? 구리 석회 강맥? 아, 사암이구나. 납. 이거는 석회, 구리. 어, 여기 괜찮네요? 구리도 많이 나오고. 야, 여기 위치 괜찮은데? 고철을 찾는 추적자. 아, 아, 산소, 산소. 올라갔다 오죠. 아, 물을 많이 마시라고요? 네. 아, 감사해요. 네. 물었습니다. 오, 여기, 여기, 여기. 그치. 대박, 대박. 또 없나?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좋아요. 오, 여기, 노사진데요, 진짜? 고짜. 몇 개야? 한, 둘, 셋, 넷. 어, 아홉 개네요. 조금만 더 캐가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추적자의 고철재롱을 보고 계십니다. 나이스. 야, 이거 딱 한 군데만 발견하면 되네. 그럼 해결이네 진짜. 와우, 아주 즐거워하는데요. 김문학 32 치과의사. 무슨 무한 이빨 생성기? 오, 뭐야, 고철 두 개를 막 이렇게 막 교차로 막 물어다가 놓네. 스킬이 대단한데요? 오, 아, 뭐야? 어, 맞았어. 얘들아, 진정해. 난 너희들을 해치지 않는단다. 이빨 하나만 줄래? 아, 그거 하나가 아쉽네, 하나가. 하나가 아쉬워. 이빨이 다 떨어졌나봐요. 이빨 다 떨어졌나봐. 아, 그냥 때려가지고 뽑으라고요? 아, 그렇게 나오면은 제가 진작 때렸죠, 그쵸? 자,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 개를 못 얻고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우와, 바다 색깔 봐. 오, 이쁘다. 한 개만 딱 더 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돌아갑시다. 지금 목이 말라서 일단 집에 돌아왔어요. 일단 물, 오케이, 마셔주고. 자, 우선 고철부터 티타늄으로 만들어주고요. 추적자 이빨하고 유리를 합쳐가지고 강화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3개 만들어주고, 이거 만들기 전에 재료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올게요. 사이클롭스 재료. 근데 이거 왜 서브노티카에 메모 기능이 없지 않나요? 기본적인 생존 게임인데 메모가 되게 중요한데. 어허. 플라스틸 주게 3개, 강화유리 3개, 윤활유 하나, 납 3개, 고급 배선 도구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윤활유는 이거면 될 것 같고, 이쪽에도 자원을 좀 짱박아놨을 텐데. 아, 리튬. 이거 지금 종료하면 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찝찝할 거 아니야. 제가 목이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납은 여기 두 개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배선만 만들면 된다. 고급 배선, 배선 도구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급 배선 도구. 굿. 자, 납 3개, 고급 배선 도구 하나, 플라스틸 주게 3개, 윤활유 하나, 강화유리 3개. 다 된 거 맞죠? 대박. 때가 되었다. 사이클롭스. 오! 어? 뭐야? 여기서 못 만든데, 더 깊은 바다로 가라는데요? 아니. 아이고. 실컷 준비해왔더니 이거 힘빠지게 시기리 말이야. 들고 딴 데로 갑시다. 여기 너무
수심이 얕아가지고 못 만든대요. 만들자마자 펑 터질 수 있어서 여기 만들면 되겠네. 제 생각에 이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쯤에 짜잔. 오케이 갑니다. 사이클롭스. 우! 와우. Be advised, the Cyclops is designed to be operated by a three-person crew. Only experienced townspeople should attempt to pilot this vehicle solo.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네요. 우와. 아우. 사이클롭스가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옛날이랑 똑같나? 색깔 안 입힌 거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되게 멋있어 보이네. 자, 여러분들 시승이 있겠습니다. 승선하기. 와우, 캡틴을 알아보는구만. 아, 언제 들어도 좋은 음성이에요. 좋습니다. 사이클롭스 소화기도 잘. 이거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이제 탈 것을 도킹하면 여기서 볼 수 있나 보네요. 웅장하구만. 일단 저희 기지로 가지고 갑시다. 아유, 너무 오랜만에 운전해보니까 설레네. 오, 분위기 좋아. 오케이, 엔진 시동. 자, 저희 기지가 뒤에 있죠? 카메라 모드. 오케이. 아, 저기가 제 기지네요. 제가 일부러 여기 틈에다가 사이클롭스를 주차하려고 여기다 기지를 만들었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방사능, 방사능. 사이클롭스 출발하자마자 방사능부터 맛보겠는데?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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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겁니다. 이렇게 토끼가 우리야 피해야 돼. 자, 주차해 놓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 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틈에. 네. 여기 있으면 왠지 좀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기지가 있는 곳이고요. 야, 이거 보고만 있어도 뿌듯하네. 그쵸? 네. 와, 진짜 매끈하다, 느낌이. 어우, 대박. 오늘 여러분들이 잔해에서 사이클롭스 파편을 남김없이 다 찾아주신 덕분에 오늘 사이클롭스를 완성했습니다. 야, 멋있다. 야, 이거는 색깔 바꾸지 말까? 색깔 너무 이쁜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색깔 진짜 이뻐요. 우나기를 한번 도킹해봅시다. 이제 우나기가 아니지, 히모스. 자, 히모스 32호 도킹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바로 있어요. 아, 멋있어. 아, 좀 조심해야겠는데, 근데? 오! 도킹? 아. 후! 아, 불을 안 켜놔서 좀 어둡네. 자, 이제 도킹하면은, 여기, 이렇게, 오! 상태가 뜨네? 내구도, 체력, 이런 게 다 뜹니다. 대박. 지난번에 타임캡슐에서 얻었던 이온 연료전지를 이제 사이클롭스에 끼우면 되겠죠. 저번에 그때 편지를 읽어본 바로는 저한테 이거 타임캡슐 보내주신 분이 사이클롭스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걸 보냈다고 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방금 내려올 때 내구도 깎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만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헛!
오늘 원래 기지를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이클롭스를 만들게 됐네요. 그렇죠? 네. 사이클롭스를 만들게 됐고 다음 시간에 기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로라호로 가서 방사능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능이 너무 많이 퍼져 가지고 기지까지 위협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 시간에 오로라호 막기 그리고 기지 확장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클롭스 이름이요. 사이클롭스 이름은 제가 생각을 해둔 게 있어요. 생각해둔 게 있는데 혹시나 댓글 남겨보시고 혹시나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거나 또는 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상태가 안 좋은데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